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인 IHS 마켓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지난해 대비 22% 감소한 7,030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큰 타격은 미국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IHS 마켓은 2020년 미국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보다 26.6% 감소한 1,250만 대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7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중국도 15.5% 감소한 2,10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HS 마켓은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 하락하겠지만 하반기 다소 회복해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생산 시설도 대부분 폐쇄되면서 서유럽 자동차 판매도 지난해 대비 24.9% 감소한 1,36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HS 마켓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생산 중단과 차질 등의 대혼란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상호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예상보다 감소폭이 커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한편 컨설팅 회사인 LMC 오토모티브와 JD 파워 등 시장 분석기관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국산 자동차의 수출과 해외 판매도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